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 인피니티 워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뭐 인피니티 워가 아니라 인피니티 리뷰를 하고 있네. 아,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자, 오늘은 타이탄 행성 전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요. 먼저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마블 스튜디오 10주년판 마크 50, 타노스,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3팩, 인피니티 워로 나왔던 3팩 먼저 살펴볼 거고요. 반다이에서 나왔었던 인피니티 워, 타노스와 스타로드가 있습니다.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 아이언 스파이더, 닥터 스트레인지, 타노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언제 나왔지? 네, 먼저 살펴볼 거는 마블 레전드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3팩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잘 나왔고요.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재밌는 기믹도 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훨씬 더 조형과 도색이 보강돼가지고 나왔던 제품이라서요.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일단 보면은요, 조형이 확실히 괜찮습니다. 등발도 좀 있고요.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그 외에는 이게 완구다 보니까 조금 조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뭐 리페인트를 해준다거나 먹선을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퀄리티로 떡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건 이 금색. 금색 도색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다이 아이언맨 마크 85보다 얘 금색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사실 요거 이전에 있었던 아이언맨 마크 50이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도 조형은 같지만 뭐 가동성이라든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믹이 있기 때문이죠. 라이트업 기믹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살펴보기 이전에 그거 먼저 살펴볼게요. 배 쪽에 여기 버튼인데 요거 눌러주면요 아크 리액터가 불이 들어옵니다.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뿅. 이야,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와, 이거 죽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깜빡깜빡하면서 꺼지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바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모드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는 깜빡거리면서 켜졌다가 깜빡거리면서 꺼지는 건데 얘는 깜빡거리면서 안 꺼지나? 왜 안 꺼지지? 이게 모드를 바꾸니까 굉장히 오래가네요. 아, 뭔지 알겠다.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나 봐요. 이야, 기가 막히네. 요런 기믹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쪽의 부분에, 이 상체 부분에는 아예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뭐 요런 부분들은 뭐 나머지 가동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는 눈에서 이제 불이 들어왔다 이거야. 삐져나오게 이렇게 도색을 해줬는데 이거 참 이게 민망합니다. 하지 말지. 에휴.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부분에 입체적으로 마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꽤 괜찮은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먹선을 넣어주면 굉장히 괜찮아지고요. 팔? 원래 마블 레전드처럼 가동성 똑같습니다. 이쪽에 상박 쪽에서 움직이고, 아이고 자꾸 눌리네. 네, 이쪽도 이중관절. 이 뭐 가운데는 없어가지고 별거 없고요. 다리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허벅지 위쪽이랑 밑에 쪽이랑 이 사추 색깔이 달라요. 아,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네,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무릎도 이중관절. 아우, 이중관절. 이쪽도 이제 먹선을 넣어주면 괜찮고요. 네, 다리도 똑같이 발도 네, 가동성 일반 레전드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조형과 이 기믹으로 승부를 보는 아이언맨 마크 50이죠. 포즈 한번 잡아볼게요. 네, 가슴에 아크리액터를 켜고 이펙트 파츠로 이제 리퍼서 쏘는 장면 한번 재현해봤는데요. 뭐 일단 조형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네, 아이언맨 마크 50 레전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먹선을 넣었고요. 유광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모습이 훨씬 더 블링블링하거든요. 얘랑 다른 점이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슬쩍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50 두 개나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야, 정말 잘 나왔네요. 보시면 헤드부터 뭐 코스튬의 조형이라든가 망토 조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망토에 뭐 따로 도색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체크무늬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조형에서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다 용서가 되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저렇게 팔에 타임스톤을 돌리는 이펙트가 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포징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한번 세워놔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른 거 됐고 헤드 봅시다. 헤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이형 닮았나요? 반다이와 마블 레전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저는 진짜 귀도 안 들어보고 이거 선택할 것 같거든요. 아니 영화 보고 이게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이걸 구했는데 얼굴이, 게다가 이 이펙트 파츠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영화의 고증을 상당히 잘 따라줬어요. 옷도 이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아 진짜 반다이는 정말 머리 받고 반성해야 돼. 이게 뭐니 진짜. 이 옷 때문에 안 닮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거의 가동성은 스태츄급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얼굴에서 다 끝내버리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여기 주먹손이 있어요. 이 주먹손에다가 이 주먹손으로 교체한 다음에 얘를 끼우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레전드 타노스입니다. 야,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잘 나왔습니다. 특히 얼굴은, 아, 뭐,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잘 나왔습니다. 프로포션도 영화와 가장 좀 흡사하지 않나. 요 프로포션은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핫토이라던가 반다이보다 마블 레전드가 프로포션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BAF로도 타노스가 나왔는데, 배반을 때리고 타노스가 그냥 완성품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약간의 허탈함을 선사하긴 했지만, 헤드도 다르고 손 모양도 달라가지고, 피할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자, 가까이 살펴볼게요. 자, 얘도 뭐 두 말 할 것 없이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잘 나왔잖아요. 물론 뭐 잇몸이라든가 이빨이 조금 도색이 아쉽긴 합니다. 조형 자체는요, 네, 이런 상처, 머리 울퉁불퉁한 것까지 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귀 너무 선명하게 잘 뽑혔어. 와, 뭐 가동성은 여타 다른 레전드와 비슷한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면 이쪽 뒤에가 뜨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좀 잘 포징을 지어놔야 됩니다. 금색 안쪽에 문양도 살짝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디테일을 살려줬고요. 코스튬의 텍스처 괜찮습니다. 가동성은 다 비슷해요.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이게 두껍다 보니까 이중관절하기 힘들었나봐요. 아니면 성의가 없든지. 근데 손의 디테일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애매하게 싸움 못하는 애들이 손 주먹 쥐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있어요. 자, 여기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관절이 따로 있고요. 상체 돌아갑니다. 건틀릿 한번 보시면 일단 스톤이 다 박혀있는 걸로 나와있고요. 이 건틀릿이 너무 이제 구리색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하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장딴지 쪽 갈라져 있고요. 장화의 디테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중관절이네. 아우, 근데 엄청 빡빡해. 겨우 꺾이네요. 아, 팔도 조금만. 아, 깜짝이야. 아, 요즘 이렇게 피규어를 갖고 놀다가 쫄깃한 순간들이 많죠 여러분. 아, 여기 보니까 이게 다리가 빠지니까 여기 R이라고 써있네요. 오른쪽 발, 네, 발바닥 이렇게 돼 있고요. 등발 한번 볼까요? 등발 마블 레전드가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뒷라인도 굉장히 잘 살려줍니다. 이 보시면 등이 이렇게 해서 허리로 들어갔다가 힙이 나오는 이런 조형들을 참 신경을 잘 써줘가지고 굉장히 조형의 맛이 있습니다. 다른 헤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표정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조형 자체는 반다이를 뭐 능가하는 것 같아요. 마블 레전드 타노스 좋아요. BAF 타노스와 살짝 비교해볼게요. 일단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죠. 네, 건틀릿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BAF 타노스인데요. 얼굴이라던가 팔 같은 데는 제가 먹선을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건틀릿 같은 경우는 제가 라카로 도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색깔이 다르죠. 이것도 도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금색도 완전 다르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프로포션도 다르네요. 얘가 훨씬 더 상체가 그냥 두껍고 키도 얘가 더 작습니다. 목도 얘가 훨씬 길어요, 보면. 네,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정말 농부 스타일이고 얘는 약간 좀 워리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피부 색깔이 심하게 다릅니다. 하체는 똑같아요. 하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상체의 프로포션과 디테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색도 그렇고 얘는 아예 민자인데 얘는 또 문양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이네.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 헤드는 여기다 뭐 낄 수가 없겠네요. 이게 호환이 안 되겠는데 나중에 얘만 도색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 레전드 타노스 정말 끝. 겨우겨우 타이탄에 불시착한 토니 일행과 타노스와 가무라를 찾으러 온 스타로드 일행이 만납니다. 가무라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스타로드. 가무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토니. 왜 하필 가무라냐고 물어보는 드렉스. 어디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다면 스파이더맨은 프렌치 후라이처럼 튀겨버린다고 하죠. 한번 해보자고 토니가 응수합니다. 드렉스는 괜찮다고 하는데 멘티스가 말립니다. 가무라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고 찾아가서 타노스를 죽이겠다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죠. 이상한 낌새를 챈 닥터 스트레인지가 질문합니다. 넌 누구를 섬기지? 타노스가 모두의 적임을 확인하게 되고 오해는 풀립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건 반다이 타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마블 레전드가 두 개로 타노스를 나왔던 걸 비웃듯이 헤드가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 굉장히 얘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구할 수 있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다이 SH Figures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갑자기 마블 레전드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깔끔해지고 뭔가 약간 신사다워지고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완구와 15세 이상의 피규어라서 확실히 반다이 제품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용을 이제 마블 레전드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관절이라던가 뭐 소재라던가 도색, 마감 상태 뭐 이런 게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퀄리티가 좋습니다.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먼저 헤드를 봐야겠죠. 헤드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반다이도 헤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타노스의 헤드 잘 살려줬고요. 특히나 이런 눈동자, 눈 도색이 비교 부럽니다. 그리고 요런 데가 입술이라던가 이런 게 명암을 넣어준 게 상당히 멋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느낌을 주는 타노스의 얼굴. 얼굴의 어떤 비율을 따지자면 하관이 좀 심하게 넓어요. 여기 이마가 좀 앞쪽 위쪽이 좀 눌렸고 요런 게 있어요. 하지만 뭐 뒷덜미 이쪽 이 파이고 이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귀는 얘도 귀 미남이네. 금색에 뭐 안쪽에 들어가는 디테일은 없고요. 네, 하지만 뭐 도색이 워낙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깨 연장되는 관절이 있습니다. 가동이야 뭐 끝판왕이죠. 뭐 아주 이중 관절이 적용이 돼가지고 잘 접힙니다. 팔목도 잘 돌아가고요. 조형도 좋습니다. 뒤에 등 모습도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코스튬이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요. 요런데 조금만 명암을 더 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텍스처 처리는 되게 좋은데 이런 게 좀 아쉽고요. 허리가 굉장히 얇죠. 타노스가 이렇게 허리가 얇지 않습니다. 원래 가슴 쪽에 조인트 돼 있어서 잘 움직이고요. 여기 허리 쪽도 엄청 빡빡하네. 예, 여기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 범위가 넓진 않고요. 바지 쪽에 이 벨트와 뒤에 이렇게 이 옷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덜컥거리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 연질인데 엄청 연질이라서 가동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예, 여기 고관절 잘 움직이고요. 연장도 됩니다. 무릎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잘 꺾이고요. 부츠는 이렇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발도 잘 움직이고요. 가동성 나쁘지 않아요. 건틀릿 한번 볼까요? 건틀릿? 예, 건틀릿이 조금 제가 별론데 이게 너무 금색이 노란 금색이에요. 너무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산티나는 금색이라서 나중에 도색을 다시 해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클리어 파츠를 써가지고 느낌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틀릿 색깔 때문에 아웃. 얼굴 표정 한번 바꿔볼게요. 네, 얼굴 표정 바꾸고 요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포징을 지을 수도 있죠. 건틀렛 손도 바꿔줬고요. 오른쪽 손도 바꿔줬습니다. 네, 얼굴 표정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왔고요. 포징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한번 바꿔볼게요. 네, 요런 표정과 손 스냅핑과 하는 파츠가 들어있죠. 반다이가 요게 핵이었어요. 유일하게 반다이만 들어있는 손파츠죠. 네, 요런 표정, 요런 손파츠 아주 좋습니다. 마블 레전드와 최대한 똑같은 포징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네, 약간 뭔가 좀 어색하네요. 반다이가 생각보다 마블 레전드 쪽이 조금 더 역동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만 나쁘진 않고요. 네, 확실히 마블 레전드보다 크기가 작긴 하네요. 네, 발 크기 좀 봐. 와, 엄청 차이 나네. 네, 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다음 또 피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나타난 타노스. 타노스를 맞이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역시 의견이 맞지 않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살인마로. 그 살인을 타노스는 자비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곤 마침내 쉰다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일일수록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Think you'll find our will equal to yours. 계획을 실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이어지는 제품은 스타로드입니다. 스타로드 피터 퀼이고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전에 그 가오겔 2 버전은 혼합 한정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그냥 일반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와, 이게 뭐 근데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딱 티 색깔만 다른데 한정판 사셨던 분들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아무튼 뭐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얘도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드가 두 개네요. 마스크 헤드와 언마스크 헤드 있고요. 총이 두 자루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껴진 것까지 세 쌍이 들어있네요. 네, 뭐 도색이라던가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좀 단점이 작아요. 네, 일단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퀼 스타로드입니다. 스타로드. 원래 실제 배우보다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슬림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빠지게 나왔어요. 프로포션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사실 영화의 고증과는 좀 안 맞죠. 왜냐면 덩치가 좀 있고 인피니티 워에서도 같은 가오갤 멤버들이 뭐 살쪘다고 막 놀리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얘는 너무 잘 빠졌어. 하나도 이 통통하거나 덩치가 크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얄쌍하게 미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괜찮고요. 도색이라던가 조형의 상태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가까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드 살펴봅시다. 헤드 너무 잘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배우보다 더 잘생기게 뽑아준 것 같아요. 아니, 실물보다 더 잘 나왔어. 예. 아, 실물도 물론 멋지지만 원래 이거보다 이마가 더 넓거든요. 뭐 3D 프린팅을 한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눈동자 같은 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칠해졌고요. 사실 뭐지?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3 토니 스타크를 보게 되면 좀 되게 흐릿하거든요, 얼굴이. 근데 굉장히 진하게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염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쫙쫙쫙 되어 있고요. 그죠? 뭐 헤드컬이 상당히 아주 뭐 떡상했습니다. 네. 이런 수트의 표현, 디테일드, 이 몰드, 도색 괜찮습니다. 이건 인피니티 워 고증에 맞게끔 안에 티를 바꿔줬고요. 요런 디테일 좋습니다. 요런 거 신경 써주는 거. 가동성은 좋아요. 그래도 어깨에 이렇게 관절을 좀 깊게 만들어서 가동 범위를 넓혀줬고요. 네, 잘 돌아가고 이중 관절은 아니지만 잘 접히고요. 손목도 잘 움직입니다. 너무 작아. 이 반다이 SH 피규어아츠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모아서 잘 아는데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안 좋은 수법이죠.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케일이 안 맞아요. 이게 1대 12 스케일인데 같이 세워놔도, 나중에 뭐 토르 소개해드릴 건데 토르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네, 아이언맨도 좀 작게 나왔고 바지의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짜증나는 거는 이제 바지가 이런 PVC의 재질이 아니라 얘는 그냥 연질 고무예요. 여기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고관절을 만들어 놓고 얘는 팬티처럼 그냥 입혀놓은 건데 이거 딱 만졌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산티나는 느낌? 아주 원가 절감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군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짜증나. 이거 이렇게 빠져버려. 고관절 연장? 아우, 그딴 거 없어, 그냥.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거 여기다 그냥 껴주면 끝인 거예요. 아, 정말 별로죠. 본의 아니게 얘 속모습을 보여드렸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릎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중관절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꺾일 만큼 잘 꺾이고요. 네, 부츠에 뭐 이런 디테일들. 발목도 잘 움직입니다. 뭐 가동성은 뭐 SHF니까. 도색은 뭐 준수하고, 뭐 얼굴도 준수한데, 크기가 같이 놓으면 좀 애매해서, 같이 세워놓기보다는 뭔가 포징을 취해가지고 다른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포징 한번 몇 개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구요. 스타로드 헤드를 바깥 끼고 요런 기본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액션 피규어라 움직여야 제맛입니다. 요런 포즈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또 다른 포즈 한번 잡아볼게요. 스탠드가 있다면 요런 포징도 가능하겠죠. 날아가면서 총을 쏘는 모습인데요. 사실 뭐 제트팩이 없기 때문에 뭐 발 쪽에서 부스터가 나온다던가 요런 게 사실은 뭐 지금 설정상에 맞진 않지만 총을 쏘면서 뛰어드는 요런 포징도 가능하죠. 뭐 괜찮네요. 네, 요런 포징도 가능합니다. 왠지 뭐 역동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포징이 나오는데요. 뭐 요건 살짝 돌리는 것보다 그냥 세워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고정 상태로 보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살짝만 돌려볼게요. 네, 요런 포징이라서 가만히 서서 총을 쏘는 것보다는 어디서 뛰어내린다던가 뛰어든다거나 뭐 요렇게 역동적인 포징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스타로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 프렛보다 잘생긴 스타로드 피터 퀴리였습니다. 선제 공격을 받아서 열받은 타노스와 한판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들 열심히 공격을 하죠. 하지만 그닥 큰 효과는 없습니다. 스타로드도 날아가며 타노스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명장면이 나오죠. 붐! 네빌라도 합세합니다. 어떻게 딸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타노스를 잡습니다. 다음 단계죠. 타노스를 꼼짝 못하게 하고 건틀릿을 빼내려 갑니다. 하지만 역시 역부죠. 바로 그때 멘티스가 합세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타노스는 멘티스도 굉장히 버거워하죠.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스타로드가 다가와서 거들먹거립니다. 가모라가 어딨냐고 괴로워한 타노스. 바로 그때 네빌라가 진실을 얘기해줍니다.
소울스톤은 왔는데 가무라는 오지 않았다고. 점점 뚜껑이 날아가는 스타로드 피터 퀼. 토니 스타크가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피니티 워 끝을 내버리게 되는 사단이 나죠. 스타로드 덕분에 정신을 차린 타노스는 행성을 떨어뜨리며 모든 멤버들을 날려버립니다. 결국은 토니 스타크와 남아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되죠. 토니 스타크가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나노수트에 모든 무기를 사용하면서 타노스와 대결하지만 그리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일격까지도 반격당하는 토니 스타크.